긴 시간 기다리셨는데 바로 이분이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오. 일단 이렇게 하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느낌이 어떠세요? 기분이? 좀 많이 시원한 느낌이고. 시원한? 예. 오. 일단 제일 저기 귀가 좀 얼얼해요. 그냥 안 붙이고 계실 뿐인데도 예. 자극하지 않아도 귀가 얼얼하다? 예. 알겠습니다. 아. 지금 여기에서 우리 똑같은 자세로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제 옷 떨립니다. 유정한 몸신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? 예, 일단은 많이 회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기 때문에 네. 저희가 지금 상황을 한번 세 가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먼저. 일단 왼쪽 팔부터 먼저 들어주시고. 올리고. 갑자기요. 자, 우리 팔도 막 올라가는데요. 네. 네. 원래 이제. 그렇죠. 원래 이제. 그렇죠. 아, 오른쪽 어깨가 좀 통증이 심해. 네. 통증 약도 먹고 했는데 변화가 없었어. 여기까지밖에 올라가지. 여기까지밖에 올라가지. 이제 우측 팔 한번 올려볼까요? 이쪽으로 올라가지. 이쪽으로 올라가지. 아예 안 상태가. 왼쪽 팔부터 먼저 들어주시. 올리고. 갑자기요. 자, 팔도 막 올라가는데요. 네. 네. 자, 원래 이제 그렇죠. 잘 올라갔지. 세상에. 원래 이제 그렇죠. 올라갔어. 세상에. 이거 말도 안 돼.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? 네. 오. 아, 저거 모든 말이 야. 그리고 모든 말이 야. 그리고 같이 쪼고. 다시 쪼고. 한 번에! 어머, 세상에. 아니, 뭐, 진통제 먹인 거 아닌가? 그러면 이제 뒤에 그 자세가 가장 어려워. 이건 사실 네, 유연성도 이제, 필요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팔이 아까는 이제 뒤로 완전히 올라가지는 않았잖아요. 그리고 이쪽 부분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은 상태였는데. 네, 맞아요. 한번 볼게, 왼쪽. 저쪽부터 한번 올리시고. 네, 볼게, 왼쪽. 저쪽부터 한번 올리시고. 네, 그 다음에 올려볼까요? 10cm 올라갔네. 아까는 아예 안 움직였어. 아니 여기가 아예 접혀지지가 않았는데 일단은 접기가 시작됐단 말이죠. 와. 한번. 김현철 씨가 웃는 모습 보니까 저희가 다 마음이 편한 네. 표정이 진짜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. 완전 달라졌어. 우리 소감만 말씀. 오랜 동안 이렇게 지속되고 아프고 그랬었는데요. 뭐 아예 뭐 사라졌다 그러면은 진짜 네. 말도 안 되는 거고 네. 네, 세계가 뒤집어질 일이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. 그래도 많이 처음보다는 지금 엄청 진짜 시원하고 그 다음에 일단 통증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진짜 기분이 좋아졌어요. 네. 앞으로도 이제 조금 방법 아셨으니까 네. 해보실 수 있죠? 예, 예. 예. 자, 선생님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습니까? 아, 예. 통증이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. 어떠세요? 아, 예. 아까보다는 좀 낮은 거 그래도 아프니까? 좀 아파. 덜 아파.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. 근데 얼굴도 작아지신 것 같아요. 리프팅이 자동 리프팅. 네. 자동 리프팅. 자, 유정한 몸신. 네.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. 김현철 씨 화이팅! 네, 화이팅! 네, 잘해주시면 고맙습니다. 네.